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추석 특집 용궁암 도용의 충격적인 진실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이 게시 영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한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용궁암 도용의 DODKS76이라는 카톡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일단은 얘가 이제 그전에도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봤던 별풍무당이었어요. 간담점사 만원을 봤던 별풍선 무당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아이디는요, 외국 계정으로 추정이 되니까 용궁암 도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면 다인 컨설팅 흥신소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떠요. 다방 아가씨 구합니다. 140군데 다방 거래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부 대출, 여성 대출, 급전 대출, 조건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다인 컨설팅 흥신소, 외도 증거 등을 수집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식인의 평택 용궁암이 이런 답변을 달아두었습니다. 다인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궁암 도용이 엄청나게 유명한 무당이다 보니까 도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뜹니다. 용궁법사 운세자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요 이런 것이 떠버리는데, 이 또한 무속인 신분으로서 저런 겸업을 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저 위에 외국인처럼 도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무속일을 했다는데 다방 아가씨를 구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무속인이 맞나 하는 심각한 의심이 드니까 제발 아니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혹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면 고소하세요.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사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네이버에 DODKS76 검색을 마구마구 해주셔서 네티즌 수사 대부분들이 명백히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용궁암 도용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요번에 액토 마이크를 샀는데 옛날 거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